사는 날까지. 커플, 커플 한 번. 저기요. 저기. 실례. 저기요. 저기요. 저기. 아! 아! 저기요, 아버지! 저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버님! 아는 척 안 한다. 아버지, 잠수에서 무서워서. 아버지, 도망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군 노래자랑. 자, 태군 노래자랑입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저기요! 여러분! 저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기요! 많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잠깐 할까요? 잡았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두 분 너무 보기 좋아요. 인터뷰. 예. 엄마 보고 왔네. 그럼 편집해야지, 편집. 야, 다 엄마 모으려고, 남자친구 모으려고, 다 모으려면 어떻게 촬영을 해? 저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혹시 인터뷰 하러 가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아유. 앉으세요. 팬. 아, 진짜요? 어, 아, 그럼 지금 두 분 관계는 뭐자? 어머니랑 커피 마시러 왔어요. 아, 그렇죠. 저희가 여기 태군 노래장에서 하는데 알아요. 어? 유튜브. 오, 우리 고객님이세요. 아, 혹시 어머니 그러면 어디 노래 좀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번 달에 전국 노래자랑 나가셨어요. 오! 장려상 받으셨어요. 장려상! 장려님! 장려상 받은 그 실력을 좀 보여주세요. 바람 피는 장. 어? 좋다. 자, 하나, 장. 아, 둘. 하나, 둘, 셋, 넷. 아하! 이거 봐! 밤에 피는 장미 나의 사랑 장미 같은 사랑. 야, 봤어? 장미가 아니라 장미 같은. 이 정도면 뭐냐면 요거는 살짝 고수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어떤 상이라도 하나 타가십니다. 아, 100만 원. 아,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근데 오늘 4시에 시간 좀 되십니까? 남는 게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4시에 저희가 저 소나무 뒤에 소나무 보이죠? 네. 소나무 밑에 그 느린 우체통 그 앞에 있는 건물 3층. 근데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여기 앉아 있을 때인가 좀 그 사람들을 좀 모시고 오시면 안 될까요? 너무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와, 못 나가 있어요 여기서. 4시에 뵙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오, 이렇게 가족분들이 좋아. 강릉의 마가리 대처 우리 메리 스트립 어머님. 네. 아,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손녀딸이에요. 아. 13일 날 영감이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 그래서 오늘 손녀딸이 서울로 가기 때문에 브런치 먹고. 네. 아이고. 아,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죠. 근데 아까 너무 밝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었는데. 아. 그러면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그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한 잔에 한 잔에. 오! 어,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아, 네. 잘 나가네. 저희가 노래방 기계로 노래 불러갖고 100만 원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짜잔! 예. 어머님, 노래 한 소절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잘 못해요. 하나, 노래 둘, 잘하실 셋, 것 같아. 넷!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오. 이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와. 진 자리 마른 자리 갈라놓으시며. 갑자기 어머니 왜 갑자기 어머니 왜 영감, 왜 그래요? 영감 생각이 나서. 어, 나 듣자마자 소름 돋았어요. 네. 할아버지 네. 너무 좋아하셨어. 아, 그래요? 네, 너무 너무 잘 생기셨어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맨날 계속 TV 보고 그랬거든요. 어, 아, 그러면 인선 씨. 네. 할아버지께서 인선 씨 또 너무 좋아한다는데 네. 할아버지 위해서 한 곡만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할아버지 들으시라고 네. 뮤지컬 노래 한 소절. 네. 아, 좋습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에서도.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손녀딸은? 저는 제가 노래를 해본 적은 없는데 춤은 춰본 적이 있고. 어, 진짜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손녀는? 저는 이제 26살 올해. 네. 어~ 마침 제가 이제 미스 코리아 강릉, 미스 강릉이거든요. 그러면
노래도 하고 춤도 춰야 돼요. 원래 안 씻고 지금. 원래 안 씻고 하는 거예요. 안 씻. 노래 하시면은 춤을 추지. 둘 다 하면 되죠. 자, 같이 해보자. 하나, 아 둘, 아자 하나, 둘, 셋, 넷. 야, 잘하신다. 와. 춤 잘 추시네. 오, 근데 춤 점수는 노래방 기계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또 응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있습니다. 푸짐한 또 상품도 여러 가지 많이 드리거든요. 좀 딱 시간 나시면 꼭 놀러 오세요. 꼭 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차렷! 차렷! 자, 경례! 경례,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학했어요! 아~ 오늘 방학했는데 방학이로구나! 야, 박수 박수 박수! 근데 친구들이 다 닮았어! 진짜 싫어하잖아요, 진심으로. 아, 기분 나빠요? 형 진짜 싫어해. 100만 원. 이거 좋아요? 100만 원. 방학 때 100만 원 놀아야 될 거 같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100만 원에 뭐 먹을 수 있어? 마라탕. 28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와. 그러면 노래 어떤 노래 잘해요? 어떤 노래? 아이돌? 아이돌. 어? 아이돌. 댄스 한번 보여줘. 왜냐면 아, 춤만 추고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한우 세트도 선물로 주거든요. 20만 원어치. 그 기회가 있어요. 진짜로. 아이돌 노래 불러. 아이돌 노래. 우리 때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단지 날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내 지금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이 곁에 있을게. 다시 혼자 아냐 너의 곁에 내가 있잖아. 둘 셋 넷 캔디. 아, 달콤했어요. 4시에 놀러 와요. 자, 그러면 뒤로 돌아 입수! 가자! 백도, 백도, 백도. 고마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착하다. 너무 순수하고 맑지 않아? 그러니까. 네, 어, 아이고. 오, 잠깐만요. 오, 연예인이 여기 있어. 잠깐만요. 아니, 강릉의 드웨인 존슨. 우와, 야, 잠깐만. 아니. 야, 허벅지 장난 아니야. 어, 더락이다, 더락. 우와. 우와. 혹시 괜찮으면 선글라스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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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가서 옷만 벗어도 인기상이야. 한번 벗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네? 어차피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일할 때 벗잖아요. 맞는데. 한번 벗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국 노래자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 분 인터뷰. 인터뷰. 자, 돈 좋아하는 사람, 돈 100만 원 좋아하는 사람. 100만 원. 야, 어떻게 지금 세 분 관계가 어떻게 돼요? 군대 동기. 아, 군 군동? 그럼 네. 지금 휴가예요? 네, 지금. 오. 한 명은 전역했고 네, 이제 전역 둘이. 둘이는 휴가예요. 아, 지금 너무 부러워가지고. 여기 더 부러울 건데 요즘 월급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월급 받고 있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월급 걱정 안 하게 하려고 네. 이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세 분 중에 혹시 노래 좀 잘하시는 분? 네, 이 친구가 진짜 잘해가지고. 예? 이 친구 맨날 노래 부르던 친구라서. 자, 하나, 아 둘, 아 둘, 둘, 셋, 넷. 말해야 하는데 네 앞에 서면 아무 말 못하네. 내가 너무 미워. 용기를 내야 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자, 차렷! 넷! 절차 우여! 끝! 앞으로 갈! 하나, 둘, 셋, 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